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3조 원, 영업이익 15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9.02%, 영업이익은 27.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고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증권가는 지난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권가는 3분기 반도체에서만 지난 2분기 대비 2에서 3조 원 늘어난 10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폴더블폰이 출시한 이후에 100만 대 이상 팔리면서 삼성의 폴더블폰 대중화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문에서 2분기보다 4조 이상 높은 28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